우리나라 부동산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차기 고금은 지났다. 아, 금리 지났다. 근데 은행 대출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상반기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요리자산운용의 이기원 차장님 모시고 채권시장 그리고 더 나가서 내년에 자산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이기원님 정말 오래간만에 저희 채널에 나오셨는데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리자산운용에서 채권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이기원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오래간만에 왔어요. 한 3년 만에 나오셨나요? 예, 네. 3년 전에 그 통화정책 관련해서 맞아요. 한번 같이 이렇게 유튜브를 한 적이 있고 3년 만에 이 채널에 왔습니다. 아유, 반가워요. 그간에 변화가 많으셨죠? 뭐 몇 차례 이직? 그래도 뭐 하는 일은 이제 계속 채권 일을 하고 계속 채권 일은 계속 하셨고요? 예. 중간에 잠깐 학교도 갔다 오시고 그러시고. 예, 그 이상한 학교는 아니고 정말 대학교도 잠깐 갔다가 왔고 뭐 그런 신상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예. 박사학위를 땄다 이런 건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그 대학에서 기금운용하는 자리를 잠깐 갔다가 다시 또 여의도 현업으로 돌아온 지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1년 반 동안 정말 되게 안 좋을 때 돌아오셨네요? 제가 복귀한 게 재작년 6월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미 금리가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안 좋을 때 오셨군요? 다들 그래도 너 힘든 고비는 피하고 돌아왔다라는 게그 당시 제가 복귀했을 때 이제 친구들의 뭐 그런 얘기였는데 웬걸 이제 그때가 시작이었죠. 그때가 시작이었죠. 뭐 1%대 금리가 4%를 봤으니까 금리가 한 3% 오르면 학살이 벌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퍼센트 오른 것도 지금 대부분의 선진국 금리가 10년 기준으로 2% 이상 올랐고요. 거의 3% 가까이 올랐고 30년의 최대폭 상승입니다. 아, 그렇죠. 오일쇼크 이후에 최대 상승폭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1990년대 중반에 잠깐 한 해에 한 2% 정도 오른 해가 있었긴 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올랐으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상 뭐 최악의 채권 투자의 역사에서 본다면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최악의 해가 2022년이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원래 채권 대학살이라는 이름이 94년도에 붙었었는데요. 94년도에도 금리가 한 2%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차이는 그때는 금리가 그렇게 많이 올랐어도 채권 포트폴리오가 마이너스가 안 났습니다. 아, 그래요? 예. 쿠폰이 높았나 보죠? 왜냐면 그때는 시작점이 5%에서 시작해서 7%였기 때문에 역시 예, 1년에 그 이자 수익이 뭐 5% 6% 이렇게 나오면은 감당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가격 안만 빠져도 이자 받은 걸로 어떻게 보면 좀 손실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0% 뭐 10년 금리는 막 1%에서 시작해서 이게 뭐 4%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냥 채권 포트폴리오가 다 마이너스가 나버려요. 저 제가 들고 있는 한국 국채 10년 선물 상품을 들고 있었는데 한때 한 15% 마이너스 나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네, 질문 한번 합시다. 대체 금리 왜 이렇게 올랐나요? 2008년부터 올해까지 주요국의 10년 금리를 그래프로 그려봤는데 올해 오른 폭이 눈으로 보기에는 잘 많이 오른 것처럼 안 보일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길게 쭉 떨어졌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가격 지수로 한번 보시면 채권 가격 지수. 예.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이 블룸버그에서 제공하는 글로벌 채권 가격 지수인데요. 주식으로 치면은 MSCI 월드 인덱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주요한 나라 국채는 다 있군요. 여기 달러로 표시된 국채를 아마 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국채뿐만 아니라 회사채까지. 회사채도 넣어서 다 집어넣은 인덱스. 엄청났겠네요. 이번에 회사채에 투자하신 분들이 더 손실이 컸습니다. 엄청나게 손실이 났죠. 그러면 당연히 채권 인덱스니까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자를 주니까 매년 이자 따박따박 받고 또 뭐 금리가 올라갈 때도 떨어질 때도 있지만 이자 받으면서 쭉쭉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2003년부터 해서 작년까지는 뭐 기복이 있는 해도 있는데 결국 우상향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지수가 포인트로는 이제 550에서 450까지 떨어집니다. 제가 10% 깨진 게 당연하군요. 예. 지수가 이렇게 깨졌으니까 지금 장기채 들고 있는 건 당연히 더 많이 깨졌겠죠? 이렇게 보면은 450 지수가 10년 전 지수예요. 아, 10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예. 2011년이네요, 진짜. 11년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10년 동안 들고 있었으면은 올해 권장이 된 거예요.
거의 채권 시장에 정말 학살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군요. 완전히 학살이 난 거죠. 왜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까? 총지수잖아요? 그럼 안에는 뭐 국채들 발행된 것들 다 들어있고 회사채 다 들어있는데 이 지난 세월 동안에 채권 성과가 워낙 좋았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계속 떨어지니까 채권에서 이제 캐피탈 게인이 나오고 그러면은 장기채 사는 게 더 유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장기채라는 이제 만기가 긴 거 보통 네. 10년 이상이죠? 10년 이상. 그리고 금리는 또 워낙 낮으니까 이제 정부들도 장기채 발행을 늘렸습니다. 혹시 그 50년 국채 들어보셨나요? 예, 알죠. 우리나라도 발행하지 않았나요? 우리나라가 50년 국채를 유기적으로 발행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50년 국채가 제가 처음 업계 들어올 때는 없었거든요. 없었어. 그때 20년 발행한다 그랬어요. 그때는 뭐 30년이 아마 제일 긴 채권이었던 것 같고 50년이 어느새 생겨있더니 그것도 정기적으로 발행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회사들도 10년 전만 해도 회사채 발행은 보통 3년 만기가 대부분이었죠. 네. 근데 지금은 뭐 5년, 10년 영호채도 있죠. 예, 영호채도 발행하죠. D그룹 대단해. 맞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만기 자체는 그냥 길어지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 와중에 금리가 이렇게 와장창 올라버리니까 손실폭이 훨씬 커진 거죠. 뭐 예를 들어서 30년 동안 채권을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는데 금리 1%짜리 채권이 작년에 발행됐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그 채권이 29년짜리 채권이고 1% 이자를 주잖아요. 근데 지금 올해 새로 발행된 채권은 한 4% 줬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작년에 발행된 금리 1%짜리 만기 29년 남은 채권 누가 사겠어요? 아무도 안 사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대폭락하는 거죠. 대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 정도 빠졌습니다. 가격이 절대 가격이 30% 빠졌습니다. 이런 피바다가 나게 된 이유를 오늘 이기현 차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일단 금리를 너무 낮게 발행했고 두 번째는 만기가 길어졌다. 그리고 금리를 연준이 너무 많이 올렸다. 그렇죠. 네. 이 세 개 콜라보가 일어나면서 사상 최대의 채권 학살이 있었고 이게 근데 개인들은 아마 못 느낄 거예요. 본인들이 채권을 많이 안 들고 있을 테니까. 그렇죠. 안 들고 있죠. 네. 근데 이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연기금. 연기금이죠. 네. 전 세계 주식 시가총액보다 채권 시가총액이 훨씬 크거든요. 두 배는 안 되고 한 배 반? 뭐 한 배 반 정도 됩니다. 네, 채권이 오신 네.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이게 주식 하락할 때 채권이 이익이 나서 채권 팔아 주식 사야 되잖아요. 근데 올해 둘 다 박살이 나니까 주식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정처없이 빠진 거예요. 그냥 정처없이 빠진 거죠. 그냥 다 박살 나고 채권도 깨져, 네. 주식도 깨져 그러면 새 돈이 들어오는 데 말고는 살 여력이 없는 거죠. 원래 새 돈은 연준이 찍어줘야 되는데 연준은 돈을 회수해. 양쪽 하나는 네. 그냥 양쪽 긴축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올해 그냥 사상 유례 없는 그 부의 실종이 일어났다. 이게 주요 연기금 성과를 제가 2022년 네. 모아봤는데 모든 연기금이 지금 다 사상 유례 없는 손실입니다. 그러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산 배분이 워킹을 안 했으니까. 올해가 심각한 거는 2008년보다 성과가 안 좋아요. 모든 연기금이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금융위기가 왔는데 그때는 채권은 돈을 벌잖아요. 그럼 채권에서 번 돈으로 그 주식을 더 샀겠죠. 그렇죠. 그리고 2009년에 이제 반등할 때 크게 먹어서 2008년에 깨진 걸 메꿨는데 올해는 양쪽에서 손실이 다 났으니까 사실 물타기를 해도 그때처럼 할 수가 없겠죠. 이제는 국민연금 상반기 마이너스 8%였어요? 네. 선방했네요. 선방한 거죠. 네. 정말 잘한다네요. 왜냐면 보면은 뭐 그렇게 잘한다는 뭐 노르웨이 연기금 마이너스 14%니까 우리나라한테 맨날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는 네덜란드 ABP도 마이너스 12%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산 배분이 주식을 더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이쪽 기관들이. 그렇죠. 네. 장기적으로 주식의 성과가 더 좋았으니까. 근데 뭐 올해 나스닥 지수가 한 30% 이상 빠졌잖아요. 네. 채권까지 한 십몇 프로씩 빠져버리면 저 정도 성과도 잘한 거죠. 와 그러면 이런 어마어마한 자산의 손실들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럼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벌써 암담해지는데 이미 겪고 있지 않나요? 경제 지표들은 다 처참하게 박살이 나고 있고 주택가격 떨어지고 있고 중고차 매물로 쏟아지고 있고 맞습니다. 자 근데 질문이 나오죠. 근데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면 세계 경제 지금 좋은 데가 하나도 없고 심지어 뭐 명품 시계부터 시작해서 자동차까지 다 박살이 나고 있다 그러는데 중앙은행 금리 인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심하긴 했죠. 집값 너무 오르고 뭐 다 흥청망청 하는데 물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이게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올리는 거는 처음 의도한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연준이 점도표라는 걸 매분기 발표하잖아요. 그렇죠. 그 분기마다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릴 걸 예상한다를 각자가 이제 점으로 찍어 표시해 주는데
지금 슬라이드로 띄운 거는 올해 12월 올린 점도표예요. 2022년 12월. 네. 내년에 5.25%까지는 올릴 수 있다라고 지금 다들 컨셉이 서 있는데요. 근데 이게 작년 12월에는 얼마 찍었나요? 1%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자기들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작년이 1%였어요? 네, 1%였어요. 너무했다 진짜. 정책금리 그러니까 4번 인상한다. 4번 인상한다. 와, 그것도 많다 그랬죠. 4번만 해도 그때는 아 이거 그렇게 못할 거라고 시장에 생각을 했는데 네, 저도 그랬어요. 전쟁 날 줄 누가 알았어요? 또. 근데 전쟁은 안 났어도 지금 돌아보니까 3%는 갔을 것 같아요. 그러겠죠. 근데 이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네. 3%는 갔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 정도 5.25까지 만약 내년에 올리면 여기서 금리가 얼마가 더 오르는 건가요? 0.75%? 0.75%. 예. 지금도 거의 비명도 못 지르고 죽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저렇게 올리면 내년 경제 성장률은 무조건 마이너스 아닌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인 입장이고요. 왜요? 지표들이 많이 안 좋기는 한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12월부터는 좀 좋아지려는 시그널들은 잡히고 있다. 달러가 약세로 가는 부분, 커머니티 가격들이 지지가 되는 부분, 그리고 장단기 금리가 아직 역전이 심하긴 하지만 조금은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고 있나 그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 해석하는 법 좀 가르쳐주세요. 네, 미국은 정말 금융선진국이라 온갖 금융상품이 다 있는데 시카고 선물거래소에 기준금리가 선물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우 내년이군요 이거. 이게 내년 12월 만기 기준금리 선물을 보면은 거래를 하고 있군요. 선물 거래하는 사람들이 내년 12월에 기준금리가 얼마로 예측을 하고 있나를 이제 확률 분포로 뽑을 수가 있거든요. 쉽게 해서 베팅하는 거죠. 네. 제일 그러면 배당 확률이 낮은 거 그러니까 가장 확률이 높은 거는 몇 퍼센트인가요? 지금 일단 중간 값은 지금 기준금리랑 거의 같습니다. 4.5%. 아 올렸다 내린다. 연준은 점도표로 내년에 5.25라고 찍었는데 아. 시장에서는 6월 달에 올렸다가 하반기에는 떨어진다로. 아. 이게 되게 재밌는 게 6월 선물을 보면은 6월 선물도 있어요? 예. 네. 6월 만기 선물을 보면은 5% 살짝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두 번 올린다. 여기서 두 번 올린다. 두 번 올린다. 상반기에. 그리고 하반기에는 인하하는 걸로 돌아 있어요. 두 번 인하하는 거네. 두 번 인상하고 두 번 인하해요? 거의 그렇게 돼 있죠. 왜 인상해요? 이게 근데 이거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예. 시장의 컨셉이 그렇게 서면은 그 컨셉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대로 되는 건 뭔 적이 없어요. 다만 시장이 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벌써 12월에도 금리를 올렸고 맞아요. 9월부터 해서 다 올렸는데 미국 단기 금리는 9월부터 안 오르고 있습니다.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오히려 여기서 단기 금리랑 2년 기준으로 이년물 금리가 정책금리보다 밑에 있더라고요. 정책금리보다 지금 낮습니다. 오히려 이제 2년 뒤에는 더 지금보다 금리 낮아질 낮아진다라고 보는 거죠. 시장이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이야 정말 재밌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시장은 1년 내내 베팅이 틀렸어요. 금리 이렇게 올릴지 모르고 다 썰렸거든요. 아니 작년에 네. 1% 예상했다네요. 1% 예상한 연준도 틀렸고 시장도 틀렸고 다 터졌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 충격이 컸죠. 네. 왜냐하면 좀 예상을 해서 대비를 한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것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점점 이제 연말로 다가오면서 연준과 시장이 이제 좀 다른 길을 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왜냐면 1년 내내는 연준이 선도에 잡았거든요. 연준이 점도표를 위로 찍으면 시장이 화들짝 놀라면서 따라갔죠. 따라가면서 금리가 폭등을 하고 연준이 다시 또 올리면 또 시장이 망했다 그러고 예. 근데 이제는 연준이 올려도 시장이 안 따라가고 아. 서로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고 9월부터는 그 이유는 보면은 이제 물가가 예, 코어 PC 기준으로는 9월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했고 개인 소비 지출 디플레이터라는 거죠. 진짜 이 그림 보니까 무섭네요. 빨간 선이 2년물인데 파란 선이 미국 정책금리잖아요. 미국 정책금리 밑으로 내려간 지 꽤 됐네요. 꽤 됐죠. 한 11월? 그때부터 이미 밑으로 확 내려오기 시작했네요. 12월에 금리 인상할 거 다 알고 있었는데도 물가 꺾인 거를 확인한 시점부터 연준이 금리를 이렇게 올렸던 이유는 물가 잡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렇죠. 명분은 예. 인플레죠. 그리고 인플레 확실히 잡으면은 고용을 굳이 망가뜨릴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우리 주제가 나온 것 같은데 2023년에 물가 잡힌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박사님 채널에 이제 청자로서 이미 잡힌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 근데 반대 의견을 해야 재미가 있지. 괜찮아요. 반대 의견을 얘기하고 싶긴 하지만 쉽지는 않은 게 지금 그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예. 구성하는 지수 중에 가장 큰 게 주거비인데 주거비죠. 소비가 거의 반이죠. 주거비가 절반 정도 네.
그런데 집값 떨어지고 있고 집값이 많이 빠지고 있죠. 렌트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우리는 대중교통을 많이 타지만 미국 사람들은 다 자차 드라이빙을 하는데 연료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상반기에 뭐 유가 120불 갔던 거 지금 80불 가 있잖아요. 살짝 80불도 밑돈 적도 예. 있는 것 같아요. 겨울철에 보통 유가가 오르는데도 80불 밑에 있다라는 건 경기 되게 안 좋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중동 산유국들이 감산하는데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보통 원유 시장이 1년에 크게 두 번 오르거든요. 5월 달부터 한 6월에 오르고요. 또 11월부터 12월에 되게 많이 오나요. 이게 이제 연말에 기름을 떼서 이제 난방을 해야 되니까. 난방유가 있고 또 그다음 7, 8월 여름에 사람들 놀러 다니느라고 또 기름만 있으니까. 두 번 기름값이 급등하는데 2022년 11월, 12월은 정말 이상한 날이었다. 국제유가 거의 계속 빠지기만 하고 연말 돼서야 좀 추워서 잠깐 오르는. 이런 거 보면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미국 이야기 이만큼 했는데요. 한국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은 사실 제일 궁금한 게 결국 금리랑 경기 이게 어떻게 될까 하는데 네. 저희 뭐 채권하는 사람이니까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금리 부분인 것 같아요. 올해 대출 금리 진짜 많이 올랐죠. 거의 두 배? 신용 대출 한 두 배 오른 것 같아요. 제가 통계를 뽑아보니까 작년에 한 4% 정도더라고요. 신용 대출 평균 금리가. 아. 올해 6% 중반으로 올랐죠. 저도 이번에 경험했습니다. 제가 신용점수 만점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도 6% 초반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답이 없더라고요. 그 이하가 없어요. 최저금리였어요. 이렇게 신용대출 금리가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나 싶은데 근데 계속 오르더라고요. 네. 금리 낮을 때 또 대출 많이 받았잖아요. 집도 많이 또 샀고 인터넷 뱅 참 신용대출 많이 받았죠.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네. 뭔가 금융혁신을 한번 하려고 하면 꼭 그 뒤에 탈이 나는. 옛날에 2000년대에는 카드 규제 완화했다가 또 노무현 대통령 때는 88 그래서 그 저축은행 8%로 하면 대출 늘리게 해주는. 그리고 이번에 또 문재인 정부 때는 사모펀드 박근혜 정부랑 문재인 정부 내내 사모펀드로 고생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인터넷 뱅크가 이렇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인터넷 뱅크 덕분에 참 돈 빌리기가 너무 쉬워지고 같습니다. 또 특히 대기업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한도도 되게 많이 줬어요. 좀 과하게 많이 준 것 같아요. 담보도 없는데 뭐 이제 그게 이제 금리를 이렇게 금리 상승으로 연결되면서 이제 뭐 어떡합니까? 이건 언제 꺾일 것 같아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1분기엔 무조건 꺾입니다. 2023년 1분기 오늘 드디어 무조건 꺾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오늘 유튜브 메인 카피가 나왔습니다. 2023년 1분기에는 신용금리, 신용대출금리 무조건 꺾인다. 왜요? 제가 이거 슬라이드 자료를 만들면서 뭐 내년 말 금리 전망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아무도 안 믿어요. 가시성이 떨어져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냥 당장 지금이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 같으면서도 가시성이 높은 게 상반기 대출금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내년에 어떻게 되냐? 네, 내년 2023년 적어도 한 3월 정도까지. 3월 정도까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금리가 왜 떨어진다, 대출금리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렇죠? 은행채 가상금리가 지금 너무너무 올라가 있고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올랐군요. 예, 통상적으로는 은행채 3년 기준으로 국채 대비 가상금리가 0.2% 0.2도 높다고 그러고 그랬죠. 0.1도 예, 있었어요. 평소 때는 그러니까 에버리지로 0.2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올라갈 때 올라갔다 떨어질 때 떨어졌다가 그렇죠. 국채금리가 4%면 은행채, 은행이 발행한 채권금리는 4.2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예, 네. 이게 보통 가끔 뭐 경기 침체가 온다거나 아니면 뭐 신용위기 대표적으로는 재작년에 이제 코로나 쇼크가 왔을 때 은행채 가상금리가 그래도 0.5%까지는 안 갔었는데 올해 11월 달에 이게 1%를 넘어갔어요. 그때 뭐 한전채도 난리도 아니고 한전채도 난리였고 그냥 모든 크레딧들이 다 셋업화가 났었죠. 그리고 또 그때 이제 일본 엔이 또 150엔 가면서 외환위기 난다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 둘이 정말 컸죠. 내후 외환이라 그때 뭐 다양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보험회사들 홍세면 때문에 진짜 어떻게 되는 줄 알았죠. 결국 그걸 갚더라고요 또. 네. 아 그러면 가상금리가 앞으로 더 떨어진다라고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가상금리 수준이 금융위기 수준이라서요. 이 가상금리가 정당화되려면은 금융기가 하나씩 망해야 됩니다. 증권사가 하나 뭐 파산한다거나 캐피탈이 파산해야지 이게 유지가 되는데 지금 보면 이미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 이게 해소가 된 거죠. 보니까 아 이게 망할 건 아닌 것 같다. 어? 그런데 가격은 너무 싸네. 사자. 상품이 별로 우리가 개인이 이거 생각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일단 지점에서 채권을 따로 사는 방법이 있고 사는 채. 예. 산업은행 채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발빠른 증권사들은 한전채를 이제 적극적으로 세일즈하기도 했었고 회사채 펀드 가입하는 방법도 있고요.
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제가 늘 우리나라 국내에만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 오늘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국내 상품이요. 개인이 살 게 좋은 게 정말 없어요. 차라리 해외에 가서 해외 하이힐드를 사면 금리 8% 주고 최근에 벌써 랠리를 한 20% 했더라고요. 회사채가 금리가 정말 이 그림 너무 좋은데 회사채 금리가 앞으로 뚝뚝 떨어질 거라고 생각돼서 이거 매수해도 되겠다 싶은데 정작 살만한 수단은 없고 또 우리한테까지 오는 개별 채권들은 기관에 안 사서 결국 개인한테까지 온 거잖아요. 신용도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공사채들하고 뭐 이런 것들 방법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회사는 끌어오른다지만 끌어오른다. 자회사는 훨씬 더 좋은 물건들로 구성을 예. 해놓은 상품들이 예, 있습니다. 예, 유리자산운용은 근데 ETF 없잖아요. ETF가 없습니다. 좀 만들어주세요. 제가 회사 한번 건의해보겠습니다. 아니, 정말 채권 ETF들이 구색이 너무 없어요. 저도 채권 ETF를 운용하는 운용사에서도 근무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환경상 채권으로 ETF 운용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트래킹 에러가 커지는데 이게 그 트래킹 에러에 대해서 감독원의 그 압력, 감시가 워낙 세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있는 채권형 ETF도 지금 다 자체 상장 폐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많이 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ETF를 만들려면 운용사가 가능하거든요. 운용사가 되려면 근데 자본금이 굉장히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저희들은 스타트업이니까 힘든 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고요. 다음 준비해온 게 아직 거의 다 끝났군요. 그래서 추천을 하나 해주시네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상금리가 아직도 굉장히 많이 확대되어 있는 수준이에요. 이게 줄기 시작하면은 회사채 성과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군이 있잖아요. 회사채, 국채, 주식 뭐 등등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리스크 대비 리턴은 회사채군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회사채 펀드를 갖고 있는 건 괜찮아 보인다. 그리고 지금 올해 이렇게 시장이 어지러졌던 거는 결국은 이제 금리가 막 폭등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되고 있는 조짐이 확실히 보여졌고 물론 내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금리를 올려도 급격하게 더 크게 올리진 않는다. 그러면은 채권 성과가 나빠지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면 이제 금융 억압이 조금 풀리는 거잖아요. 일단 스프레드 자체가 줄어든다라는 거는 그렇죠. 주식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22년은 정말 힘들었지만 2023년에는 주식 채권 다 괜찮아 보인다. 올해 주식 채권이 너무 다 안 좋았는데 내년에는 주식 채권이 다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 중에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는 회사채는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적어도. 이번에 들고 온 게 유리 글로벌 탑10 주식과 단기채. 제가 뭐 요거를 투자하라고 들고 왔다기보다는 내년 국면에서 가장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어떤 컨셉이 있을까 그걸 보다가 아, 기왕이면 우리 회사 걸로 한번 보여드리자 컨셉으로 아까 저는 회사채가 제일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굳이 듀레이션 위험을 지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절대 금리가 높다. 예, 1년짜리 만기에 회사채로 구성을 해도 지금 저희 팀에서 운영한 게 YTM이 한 4.9%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 정도 나와요. 캐피탈 회사 이런 걸로 구성을 해도 4.9%를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예, 내가 리스크를 거의 지지 않고도 4.9%를 그냥 깔고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리고 금리도 예. 빠지면 더 좋은 거고 예, 1년짜리로 하면 사실 금리 빠진다고 해서 크게 득볼 건 없지만 없지만, 예, 없지만 뭐 그것도 또 예. 반대로 금리가 설령 내가 틀려서 올라가도 터질 게 아무것도 없죠. 1년 내가 요새 그래서 K-MO ETF 파는 회사에서 그러니까 2023년 말에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채 펀드들도 파는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함께 요 유리 상품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70%를 그냥 안전하게 5% 가까이 깔고 가고 나머지 30%로 지금 주식 싸잖아요. 아, 자산배분이네요. 네. 요즘에 주식 한번 해보시라. 근데 뭐 내가 주식을 선정할 게 능력이 안 되면은 펀드에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저희 회사 펀드 중에 컨셉이 인기 좋은 10개 종목을 동일 가중으로 가져가는 게 아 동일 가중이에요? 동일 가중. 아 이거 재밌네요. 이게 지금 포트폴리오 예시인데 삼성전자, 뭐 엔비디아,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애플 다 좋은 회사들이죠. 최근에 많이 빠진 테슬라도 있지만 버크셔 해서웨이도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회사죠. 동일 가중으로 이런 컨셉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상당히 자산 배분 펀드로서도 예. 일리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런 컨셉이면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컨셉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왔습니다. 아 예, 뭐 지금까지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한데 세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고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3년 증권사 망한다? 현재로서는 가능성 낮다. 왜 그렇죠? 이게 증권사가 망하려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유동성 위기. 안 망해도 되는 회사가 자금 조달이 안 돼서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올해 하반기가 그럴 위험이 좀 있었고요. 몇몇 PF 익스포저가 큰 회사들이 채권 발행이 안 됐는데, 다행히도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지금은 이제 조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금 조달이 된다.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근데 영 사업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그 회사의 이제 자산이 망가져서 그냥 사실상 그냥 자본 잠식으로 망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그렇죠. 그러려면은 이제 가지고 있는 부기 망가지는 건데, 이거는 가능성은 있지만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 그 증권사에 대해서 우려하는 게 뭐 시장성 물건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부동산이 급해져서.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시가평가하는 자산이 아니다 보니까 망가지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맞아요. 2010년, 11년 봤습니다. 저축은행 사태 났었을 때도 그거 3년 걸렸어요. 3년 걸렸습니다. 네. 금융위기는 08년에 왔는데 저축은행 망가진 건 12년부터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우리나라 부동산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최악의 고비는 지났다. 이미 지났다. 장기로 보면은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이렇게 망가졌던 게 결국은 금리의 문제였잖아요. 금리에다가 레버리지. 예. 금리랑, 그리고 이게 사람들은 자꾸 금리라고 하면은 자꾸 국채를 보면서 생각을 하는데, 대출금리지 뭘. 대출금리는 신용스프레드가 가산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대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신용대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신용스프레드가 축소되는 국면에서는 국채금리가 설령 조금 더 오르더라도 금융상황은 사실 나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은행 대출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상반기에는 지금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왜 외화채 만기 돌아오는 보험사 엄청 많더라고요. 특히 4월부터 H모 생명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더라고요. 망한다? 보험사 망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 뭐 그렇게 안 좋다면? 보험사는 사실 저는 안 좋게 생각하진 않고. 그래요? 11월쯤에 문제가 됐던 그 H. 한국생명은 뭐 이야기 다 했으니까 까도 돼요. 한국생명 같은 경우에도 회사가 뭐 망할 위기는 아니었잖아요. 당장 이제 새로 외화채권을 발행해서 차환이 어려웠던 거지. 롤오버는 이제는 뭐 못했지만 그 뒤에 외화를 구해가지고 상환해줬고. 그럼 이제부터는 아까 이거 증권사랑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려면은 자산이 망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보험사 자산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우량하죠. 증권사보다 우량하대요. 증권사보다 훨씬 우량합니다. 보험사가. 네. 네, 이쪽 세계에서 바닥이 증권사군요. 저축은행! 이런 거 물으면 이제 집에 못 보내주는 거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펀드 매니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며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규원 펀드 매니저와 함께 금리와 채권 가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특히 금융긴축이 내년 2023년에는 완화되는 과정에서 주식과 채권 2022년보다는 더 나은 성과가 기대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의견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신다면 또 그 댓글 보고 열심히 저희들이 또 새로운 컨텐츠로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춘욱입니다. 27만 유튜버 홍춘욱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성장하게 된 거 여러분들의 관심과 그리고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저의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 이벤트도 자주 만들어 볼까 하고,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성원 부탁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또 여러분들의 자산도 함께 커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춘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